네, 오늘 너무 힘든 경기였는데 이렇게 많은 팬분들이 와주셔서 응원해주셔서 저희가 힘을 받고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너무 감사드립니다. 다른 비결은 없고 뭐 훈련장에서 저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매번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운도 따라오고 기회도 이렇게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. 일단 선수들이 위기 이후에 같이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다시 뭉쳐졌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연승을 하고 나아갈 수 있었다고 봅니다.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고 저희는 한 단계 한 단계 더욱더 노력하고 해서 다시 저희 본 모습으로 찾아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일단 이렇게 팬분들께서 저희 수호신 여러분께서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정말 힘이 너무 되고 저희가 이제 유관 중일 때 이제 관중분들 계실 때 이렇게 결과가 좋은데 좀 이제 뉴스 보니까 좀 이렇게 안 좋은 소식이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그렇게 결정됐다고 들었는데 선수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뭐 뛰는 선수들이나 안 뛰는 선수들이나 또 이제 경기에 참여 안 하는 엔트리 안 뛴 선수들이나 다 이제 지금 하나같이 다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관중분도 안 오시는 거는 아쉽지만 좀 더 분발해가지고 저희가 못했던 거를 이제 더 하려고 해야 되겠고 지지 말자고만 했는데 이제 좋은 결과가 있어서 참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역할 분담이 좀 잘 되는 것 같아서 체력적인 부분에서 이제 끌려다니는 느낌이 아니라 주도 좀 하는 느낌이 들어서 예전 느낌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제 수비가 이제 수비할 때 힘을 쓸 때 이제 힘을 잘 쓰는 것 같고 저희가 좀 창피했어요 많이 막 여섯 골도 먹어보고 다시는 그러지 말자 해가지고 이제 밖에서 이제 벤치에서 보면은 이제 안 뛰는 선수들이 다 같이 막 이렇게 지시해주고 참여해주고 해가지고 힘을 받아서 이렇게 좀 결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. 제가 좀 그래도 이제 나이가 좀 있는 편인데 어느덧 보니까 근데 저 위에 이제 형들이 너무 이제 책임감 있게 너무 순선순환 해주시고 진짜 좋은 말을 너무 많이 하다니까 후배들이 지금은 이제 알고 좀 잘 따라온 것 같고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. 중간에서 연결고리를 저희가 해야 되는데 잘 못해가지고 좀 미안했는데 좀 이제 앞으로라도 좀 반성하고 좀 고쳐나가서 지금 분위기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. 박수 이렇게 받고 하는 분위기가 너무 진짜 힘이 되고 소름이 돋을 정도 진짜 좋은데 이게 좀 잠시 또 중단된다는 게 좀 아쉽지만 저희 자리 위치에서 좀 최선을 다할 테니까 응원 많이 해주시고 네,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팬들이 보는 앞에서 승리를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요.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기회를 가져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요. 팬분들이 이렇게 응원해 주시니까 저희가 더 좋은 힘을 받는 것 같고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. 근데 분위기가, 팀 분위기가 좋아서 느낌은 좋았어요. 네, 저도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하긴 했어요. 아무래도 팀에 이제 형들이 많이 이끌어 주시고 좋은 말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자신감을 넣어 주셔서 이제 선수들이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제일 우선적인 건 저희 형들이 저희를 좀 많이 이끌어 주신 것도 있고 또 감독님께서 저희를 좀 선수단 전체한테 자신감 같은 걸 좀 많이 불어 넣어 주셔서 그게 좀 저희가 3연승 하는 데 있어서 많은 힘이 됐던 것 같아요. 일단 저는 스피드를 살리는 플레이와 그리고 저돌적으로 부딪히는 게 어떻게 보면 부신다고 하죠. 그게 제 장점인 것 같아요. 원래 공격수여서 드리블 돌파나 뭐 이런 부분이 좀 자신 있는 것 같아요. 일단 팬분들이 안아주셔도 TV로나마 많은 응원을 해주셨으면 이제 팀들한테 힘이 될 거고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많이 응원해 주세요. 일단 팬분들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좀 차이가 많은데 그래도 저희 선수들은 계속 뭐 3연승 했으니까 이제 4연승, 5연승 이렇게 쭉 할 수 있게 더 준비 잘해서 다음 경기부터도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. I love you.